오늘 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통합 미래통합당 관련 얘기도 하고 소수정당도 얘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몇개 지역구 관련에 대한 전망 논의해보려고 하니까는요. 거기에 좀 속도 맞춰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을 좀 보기로 하죠. 지금 최근에 미래통합당 출범했는데 현 상황, 현재 조금 아까 항소장 관련 추가 얘기 됐어요? 현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어느 정도로 정비된 걸로 인식하고 있는지요, 홍장 소장. 일단 뭐 외관상으로 보면 그제이 태극기 어떤 길거리 태극기 세력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 일부만 빼고는 다 모으긴 했죠. 앵그리 블루의 입장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지금 저런 식으로 이 개혁적인 공천 기준을 이렇게 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지금 기존 박근혜 이명박 보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혁 정책도 발표하지 않고 저렇게 패거리만 모아가지고 그냥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에 기대어서 반사적으로 이기면 이겨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아, 현 근데 상황에서요.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는 황교안이가 1월 22일 날왜 개헌을 느닷없이 이야기했을까? 누구 하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느닷없이 1월 22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개헌을 말하고, 기억이 안 나죠, 그게 근데 이제 개헌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비상한 개헌을 시설이죠. 총선을 승리하면 하겠대요. 아니, 총선에 패배해서 이제 대선 전망도 없을 때 야당이 한다는 거는 그래도 참 이해라도 해요. 근데 총선에 승리하면 문 정권을 심판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왜 심판한다는데 웃습니까? 문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쇼크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아니 총선 전략으로는 말을 그렇게 해야지 표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선에 승리하면 개헌하겠다는데 그 직전에 보면 정세균 총리라는 사람이 되기 직전에 청문회나 또 12월 말에 각 행사장에서 그렇죠. 개헌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문한테 마치 그걸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고 1년 내에 하자. 그러면 정세균의 말에 황교안이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월 11일 날 느닷없이 김무성이가 여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11명을 데리고 심지어 민노총이나 숨겨뒀지만은 참여연대 뭐 흥사단, YMCA, YWCA 대부분은 친정부적인 단체들이 만든 국민개헌발안연대라는 조직과 국회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며 4월 15일 날 투표 때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 원포인트로 국민발안제를 5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내면 들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만든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이 만든 개헌안을 정치인이 받도록 해주자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좀 뜬금없이 보였지만은 제처럼 이제 의심의 시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니까 고성국 씨가 자기 방송에서 황교안이 왜 저런 말을 했냐고 우리가 막 조졌어요. 그러니까 고성국이가 당론이었다. 당론을 말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2018년 4월 2일 날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일 때 한국당이 당론으로 분권적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하기로 했다고 의총에서 결의를 했어요. 의총에서. 근데 헌법학 교과서나 모든 그 학술 서적에 보면 분권형 대통령 제도나 책임 총리제는 이원 집정부제라고 그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를 한국당이 2018년 4월에 문재인이 이제 개헌을 미니까 이제 문개헌이 아니라 우리 이런 방식으로 개헌한다고 그걸 합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2019년 7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그 5당 대표 오찬이 있었는데 정동영이가 느닷없이 이 나경원이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가 대표 제도가 도입되면 원포인트 개헌을 합의한 부분을 대통령도 동의해달라고 문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수의 이 지지자들은 모르는 사이에 한국당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해놓고 심지어 나경원은 5당 원내대표까지 합의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이 황교안에게 제가 제 명의로 이
내용증명 속달 등기를 발송해서 어젯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당신들은 지금 보수통합에서 문을 심판한다고 지금 표를 모으고 있으면서 총선에 승리해서 문이 원하는 문이 테러를 열기를 원하는 이원 집정부제에 동의해주겠다면 당신들은 보수표를 다 모아서 문 정권의 입속에 털어넣으려고 그러느냐. 네. 이거 사기 아니냐. 그래서 황교안 너가 개헌 발언한 부분 뭐냐 하니까 이제 하기 애매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황 유세하는데 우리가 카메라 들고 사람이 같은 봤어요. 황씨끼리 왜 그래요? 아 그거는 도대체 그런 근대적인 발언을 황 앞에서 물었어요. 그저께 황이 종로에서 유세하는데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 있어 유튜브에. 유튜브는 막 굉장히 많이 그 뭐야 물었어. 그러니까 황교안이 아 그거는 저 자꾸 내가 내각제를 말했다고 하는데 내각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쥐보고 내각제 말한 게 아니야. 황은 자꾸 그걸 내각제로 돌리는데 내각제를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를 황이 말했다는 걸 문제 삼는데 황은 자꾸 나는 내각제 말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해요. 그럼 대통령 중심제도 고치자는 거고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원 집정부제 맞잖아. 그래서 황교안이 이 일에 답을 안 하면 우리가 황을 딱 집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 내가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황교안 추적단을 만들어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 서너 명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질의하겠다. 나는 이걸 답을 안 하면 저 이 문정권과 붙어 먹어서 권력을 나누고자 하는 이 쓰레기들은 보수판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홍수장 그렇게 보고 있다.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4.15 총선에서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전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약간씩 늦게 후퇴하고 있고 민주당이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서 혹 이길 수도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도 엄청나게 미래통합당이 가는 모습도 엄청나게 대형적이다. 이래 보고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자, 미래 한국당의 공천은 누가 결정합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뭐 공병호가 됐더라고요. 공천심사위원장 내정됐다 발표됐죠. 네. 내가 몇 번 지적했지요. 너네들 다 깜빵 가는 수가 생길 수 있다. 세상에 미래 이 통합당의 공천을 미래 통합당의 한선교나 거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미래 한국당. 네. 통합당이 아니고 미래 한국당.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황교안의 뜻이 관철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당의 이제 지역구에는 뭐 뒤로 자기 의견을 좀 피력하고 미래 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 공천을 했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 공천과 관련되는 잡음이 터져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라고 스스로 표방했잖아요. 뭐 완전히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 총선판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다. 근데 굉장히 위험이 있는 부분을 강 큰 짓을 하면서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는데 네. 저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제가 그걸 지적을 네. 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더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직전에 오기 전에 누구를 만났, 제 친구를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그러니까 이 한국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는 선거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의 자체의 승인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어떻게 보면 자책골에 의해서 아마 이길 가능성, 반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인데, 먼저 근데 그 지금 한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과연 이 말을 이렇게 뱉어놓고 나니 총선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이 말을 지킬까? 결국 또 시그널 거 아닐까? 그리고 왜냐하면 총선 승리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여부 문제 끝나고 나면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한교안 대세론이 생길 건데 그러면 자기가 100% 권력을 다 먹게 보이기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 말을 또 은근슬쩍 집어넣지 않을까? 나는 저는 그 부분에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제가 강력하게 조금 태클을 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써먹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총선에 승리했을 경우, 총선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들 입장에 어차피 저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다시 정권을 갖고 갈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들이 진짜 총선 승리했을 때도 그걸 과연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는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누가 지금 이 정권을 창 그러니까 이 총선 승리한다 하더라도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권력 구조 개편도 거기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연대와 연쟁이 가능하고 대립과 극한적인 투쟁의 역사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2016년도 이 촛불광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외침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의 그러니까 권력을 협파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건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교안 대표가 만약 승리한다고 한다면 꼭 그걸 지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서 지금 미래한국당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저는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대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이 지금 미래통합당 한교안 대표가 아마 이 당권을 지고 난 뒤에 가장 잘한 인사가 제가 생각했던 김영호 전 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셔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이때까지는 지금 일단 김영호 뭐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공관위 체제만 봤을 때는 나름대로 공천의 작업은 나름대로 상당히 어느 정도는 기대에 충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 통합하고 이후에 지금 새 보수당 의원들의 처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상당히 현역들을 많이 지금 잘라내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수혈할 피 새 피의 면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 이 부분 아까 이야기 좀 하면요. 진짜 미스터리가 황교안이 누가 공식적으로 그걸 갖다 논쟁으로 삼지도 않았고 그게 정쟁이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왜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정세균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세균은 청문회 통과나 여러 가지 목적에서 그냥 그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이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압박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검찰에 인사를 하니 조직을 해체하니 하는 그때가 1월 21일, 22일 문제예요. 네. 그럼 신년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건데 황교안이 왜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선하는 이걸 개헌을 총선에 승리하면 하겠다고 했을까.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문하고 1대1로 영수회담을 하자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만나서 국정현안을 논하자. 그래서 나같이 좀 개코가 딱 냄새를 맡을 때는 이건 그야말로 지금 총선과 관련되는 폭탄들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황의 개인적 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황이 당 내부에서 그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고치자고 하는 김무성 등 쭉 관련되는 진 MB계나 이런 사람들의 압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일종의 이 바지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 압박을 받아서 빨리 네가 총선 치르기 전에 그걸 한다고 동의 발표를 해라고 압박을 받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모종의 정치적인 압박, 자신의 개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유화적인 제스처로 정권에 보내는 꼬리 흔들기였을까? 이게 지금 제가 네,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의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황 소장이 뭐 지난해 후반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황교안의 약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총선과 관련되는 국면에서 문정권이 정보경찰을 풀어서 굉장히 지금 단속을 해서 총선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은 그런 부분 또 한국당은 공천의 과정에서 뭔 폭탄이 터질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던져서 유화 제스처를 했느냐 이렇게 보는데 조금만 잠깐 마무리만 할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뭔가면 황이 이제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보수 대중들 다수는 겉으로는 이 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수 대중들을 향해서 문을 심판하자고 표를 모으면서 뒤로는 당 전체가 거의 대부분 지금 이원 집정부제로 붙어먹자라는 걸 하고 우리가 지역구에 전화도 많이 해봤어요. 전화해서 한 7, 8명이 연결됐는데 그 대부분이 다 개헌에 대해 말을 안 하더라고.
안 네. 한다고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이란 게 지역 국회요. 구역구역 국회의원들한테. 오늘 예. 이게 굉장히 총선 이후에 지금 꿍꿍이들이 있다. 네, 코 잘 맞는 황장수 소장의 한번 흥미 있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관찰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은 전국자담의 3분의 1 정도가 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분위기로 진행되는데, 네. 개헌에 대해서 왜 우느냐? 나는 개헌 황 대표가 개헌 이야기했다니까 떠오르는 게 이원 집정부제예요. 총선에서 이기고 이원 집정부제를 개헌을 하겠다는 거로 바로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부 심판론을 이야기하는 야당이 그건 결국은 공생 즉 뭐 저기 저 자유한국당 보수 쪽을 놓고 보면 빌부터 먹고 살겠다는 논리인데 그런 개헌을 이야기했다는 게 그 쟁점은 너무 깊이 있는 쟁점이니까 쟁점 바로 반그 조금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자유한국당 이 지금 발음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죠. 해서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저거 자체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단 선거라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성적을 좀 낼 수 있는 수준 그냥 같다. 왜냐 선거는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총선에서 성적을 내려면은 35% 35점만 받으면 이거는 이제 100점 기준은 아니지만은 35%의 유권자 이상만 확보하면 이기는 상황이에요. 투표율 70%를 감안하면은 35% 이상만 투표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 보수당인가 저기 뭐 새로운 보수당이 합해서 하고 기타 등등 합해서 미래통합당이 35% 정도까지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는가? 그 정도 가까이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거 이상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보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적 청산, 새로운 그 후보들의 그 수혈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다. 이거는 보수 진영의 특성상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한 30% 정도 돼요.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0% 정도 되는데 지금 보수 통합은 그 정도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 정도 모으고 기타 등등 정도 모으면서 이제 그 35% 정도가 되는데 압승을 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보수 측에서 이야기하는 현 정부 심판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저기 단순한 공학적인 통합이 아닌 보수 혁신에 따라와야 줘야 되겠죠. 인적 청산도 따라와줘야 되고 그나마 인적 청산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스스로 지금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어쩌다 보니 지금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조원진이나 그런 세력들이 지금 합류를 안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통합 미래당하고는 분리가 됐는데 그것도 보면은 자체 혁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친문 그 세력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으면서 분리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옛날에 친박 인사로 분류가 됐던 인물들, 뭐 최 누군가 경선에 최 무슨 의원이고 지금 최경환 네. 의원, 또 저기 순천의 이정현이라든가 그 외에 저기 이왕구 뭐 이런 지금 친박의 치탄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지금 배제가 되었습니다. 당에서 혁신적 차원에 두고 배제시킨 인물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민주당 집권 여당이 만들어준 거예요.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그네들이 지금 자유한국적이 미래통합당이 되고 배제가 되어 있어서 과거 이 친박 그러니까 친박의 그 지탄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좀 빠져나가서 덜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인적 구성으로 조금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한 30% 35%의 그 득표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는 구조까지는 가까이 있다. 네. 지난 네. 20대 총선을 우리가 보면서 이 21대 총선을 예측을 한다면은 이 재밌는 게 지난 20대 총선 두 달 전에 새누리당이 40%대 이 40% 선이고 그 당시 더불어 민주당이 20% 선이었어요. 그리고 선거 직전에 새누리당이 한 5%가 빠집니다. 35%. 네. 그리고 이 민주당은 별 차이가 없었고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당이 국민의당이 올라가요. 7% 5% 정도.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데
민주당이 제1당 됐잖아요. 그때도 이 정당명부 비례대표 득표율은 그 당시 새누리당이 30% 중반대로 제일 높았어요. 그래 제일 많이 가져갔지. 당이 26.74 자기들 늘 이야기한 2위를 했고 25%로 민주당이 3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한 40% 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갤럽과 리얼미터에 따라서 전화면접 LS에서 다르지만 전화면접에서는 그 현재 자유한국당 갤럽은 아직까지 미래통합당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그 20% 초반대가 나오고 그 ARS 조사에서는 이 30% 중반인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은 32.7%로 나왔어. 이게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우리 차정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선거 판세가 뒤바뀌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는 부분에 그 동의합니다. 이게 요동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민주당을 어떤 지지하는 그 국민들한테 정말 그 새로운 어떤 이 미래의 모습을 갖다가 또 현재에 꾸려나가는 모습에서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예?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평화와 경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정치 행태란 게 문제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실망감을 주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게 이 당 운영이라든지 국정 운영에서 조국 사태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그걸 못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거죠. 예. 근데 이제 지표로서 보면은 뭐 홍 소장 이런 걸 좀 짚어줘야 되는데 저도 여론조사를 한 30년간 저도 이렇게 기획하고 이걸 예. 살펴보다 보니까 큰 선거에서는 보면은 항상 중도층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네. 지역으로 보면은 충청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따라서 이 선거의 향방이 정해지는 것 같다가, 맞죠? 굉장히 그, 뭐야, 이 많이 봐왔어요. 이번에도 나는 그 흐름은 마찬가지일 거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정부 지원론하고 정권 심판론이라면은 거기서 그 전화를 받아서 왜 정부 지원론이 이렇게 이 역전되었느냐, 심판론이 오차 범위지만 더 올라갔느냐. 그 전에 보면 한 달 전에 14%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그러면 뭐 한 이 15% 이상 그게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뭐냐고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게 중도층 봐라, 자영업자층 봐라, 충청도 그 보라, 이게. 그 통계표에.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이번 선거가 저는 정초 선거가 이 대리라 보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정초 선거라는 것은 우리 정치의 어떤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부분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쭉 해왔던 우리 해방 이후의 역사가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잡았다면은 그걸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암울하기 짝이 없다. 이게 저는 이 부분의 책임은 이 민주통합, 이 미래통합당은 나름대로 보수의 이 재건을 갖다가 해나가는 거지만 이게 책임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중도층은 상당히 고학력, 화이트칼라 층으로서 대체적으로 보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중심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민주당 또는 이 진보를 지향하는 뭐 자칭 진보를 하는 민주당, 보수를 하는 지금 미래통합당 이런 쪽에서는 그 층들을 보고서 유동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암무인적인 해석입니다. 그 층들이 어떨 때는 자유한국당, 보수당 진영, 어떨 때는 진보 쪽의 성향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마치 유동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그녀들은 자기 중심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수 진영 당이든 진보 진영 정당의 당이든
자기네들의 보편적 중도적 가치를 좀 더 실현해주는 쪽으로 단지 선택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 층들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흡수된다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나 무인적인 해석인 거고 이 층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더 커질 조짐이 있다. 두 번째 자영업자들이라고 했는데 자영업 넓게 보면 중소소상공인인데 우리가 조사상으로 놓고 보면 그 자체 비율은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층들이 미치는 그 파장 이네들과 관련되어서 경제적 생활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주부라고 표현하지만 남편이 자영업자면 그 사람은 사실상 자영업자의 정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 소위 말하는 여론 전파적 층의 성격으로서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충청변은 어떤 성향이냐? 충청변은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중간 지점에서 대세론을 쫓는 쪽입니다. 좀 늦게 표심을 드러내면서 마찬가지여서 추천표가 어느 쪽으로 희순이에 따라서 판세를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세 층이 지금 어떻게 영향을 적게 움직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느냐? 중도층은 현재 보면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조국 추미애. 검찰개혁 논쟁, 그다음 임 교수 거기 그 구속 논쟁, 이런 그리고 이 고발, 예, 그리고 여기 그 이렇게 김병국 변호사라고 했나요? 금태서 김남국 변호사 이 금태서 이 관련 이쪽에 지금 논쟁이 벌어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그 주시를 하면서 그런 논쟁을 통해 갖고 표심을 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자영업자들이야. 당연히 경제적인 그 문제를 보는 거고 다음 저기 충청 저기 중원 쪽은 그 대 이제 큰 흐름을 보고 따라간다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세 층 계층을 놓고 본다면은 현재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그 중에서 중도층은 민주당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사실 어느 정권이거나 쉽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더기나 지금 전 국제적인 사회에 중국의 미중 관계에 대고 우리나라 최고 경제 교육국인 중국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한국에 대고 현 정부가 경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경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 그 중도층의 문제는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두세 가지 더 해야 되니까는요.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이거 하나 좀 짚어서 드리고 좀 지나갈게요. 최근에 보수 진보의 분포 관련 조사들이 좀 몇 개 나왔었죠. 한국 행정연구원 나왔던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그 28대 24.7로 진보가 좀 많긴 하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보수 분포가 늘었다. 행정연구원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그 아래 중도는 얼마나 나왔어요? 나머지 28대 24.7이니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나머지 나왔고 대신에 아랜서치 세 번째 주 조사에 셋째 주 2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보수 진보를 양분화 시켜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봄 보수가 또 많게 나왔습니다. 44.6대 42.2로 양쪽으로 강제시켰을 때는 제가 이 수치를 예로 드는 이유는 2006년하고 7년에 당시에 보수 진보를 질문하면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국민들의 보수 진보에 대한 일체감 조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정치 세력에 대한 신뢰도 여부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말기.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수 진보에서 보수에 대한 응답자가 늘었다는 것은 진보를 대변했던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선거 전체 국면하고 좀 관련돼 있었고요. 이 미래통합당 부분에서 가지고 예. 그 유승민의 존재 그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 지금 어제 언론에 쭉 나왔죠. 이혜원 의원이 이혜원 의원 문자 주고 받다가 예. 이래서 뭐 컷업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이면을 들어보면은 그 유승민이 어쨌든 간에 그 새로운 보수당의 뭐 대표격 아닙니까? 그럼 대표격으로서 이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다음 메시지를 안 던지잖아요. 자기 불출마하고 예를 들면은 기득권 뭐 지분 협상 안 하겠다 이렇게 이 하고 나서 보자 이랬는데 한교안인가 그 뭐야 안 본 상태로 그냥 그 다음 메시지를 안 던지고 그냥 참석만 안 한 상태로 이렇게 갔는데 그 저는 이 새로운 보수당이 어쨌든 간에 이 플러스 효과가 나야
통합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막상 통합을 했지만 아까 저는 항소장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이 통합이 예를 들면 통합에 대한 원칙도 사실 초범 현장에서는 날라갔어요. 어디론지 날라가 버렸고 이게서 도대체 과거에 대한 그 국정농단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정체적인 기조를 가는 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냥 묻지마 통합처럼 큰형이 만들어낸 집에다가 다른 형제들이 그냥 묵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유승민으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수가 통합으로서 기세는 올렸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못 갖춘 이 통합이었다. 반쪽의 통합이었다 봅니다. 내용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그 보수가 나가는 데서 결정적인 그림돌이 될 수 있다 봅니다. 보수 통합 관련해서 좀 짧게 늘 공천 관련해서 한 마디씩만 좀 하고 제가 가죠.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 어제 그 뭡니까 보도 보면서 한편으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어제 그 문자 내용 보면 자기 최보 수당에 같이 몸담았던 식구들은 무조건적으로 공천돼야 된다는 의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 보수의 혁신 개혁하고 저는 상당히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보 수당에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공정한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 탈락할 사람 탈락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아 이거 또 다른 또 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제 그 이혜원 의원이 그 본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혜원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아마 지금 이 강남 3구에서 본인이 벌써 3선을 했고 이번에 하면 4선 되는 거예요. 그럼 보수 전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왜 이혜원 의원만 항상 꽃길을 걸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정치적 공격이 몰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지상정 차원에서 보냈던 문자들을 일부러 공개를 해서 유승민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통해서 자신의 공격을 탈출하려고 하는 고도의 언론 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망으로 땡겼대, 망으로. 아, 망으로 땡겼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다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딱 보면 땡긴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고도의 정치적인 거기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두 번째 제가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매기 같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유승민이라는 그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 그 개혁 보수라는 가치, 정체성 이러한 부분들이 유승민이 어떤 식으로 관철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 출범식 참석 안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불어넣는 측면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설사 만약에 한교안 대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또 다른 차원의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교안 대선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뭔가 골치 아픈 존재가 계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모습을 보여야만 보수통합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유승민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결코 버리서는 안 돼야 될 어떤 식으로든 같이 갖고 가야 될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제 그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는 유승민이 뭐 어떤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황 소장. 저는 그 제가 2014년 초에 1월 달에 개혁 보수의 미래라고 책을 썼어요. 아마 보수에서 개혁 보수라는 말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원조로서 유승민한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원조. 유승민은 개혁 보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알바기를 했지 실제로 유승민이 지속적으로 개혁 보수적 가치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이렇게 싸워온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라도 서포 15조라는 가치를 내걸어가 관철 대선에서 관철시키겠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은 뭐 자기가 옛날에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할 때 뭐 개혁적인 뭐 경제적 가치니 뭐 이런 걸 이야기했을 뿐이고 대선 때 이야기했을 뿐이지 도대체 유승민의 개혁 보수로서의 가치가 정리되어 가지고 대중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자기가 또 실패하더라도 그걸 계속 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해온 게 뭐가 있느냐고 봤을 때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승민이 개혁보수라는 가치만을 상징만을 선점했을 뿐이고 또 유승민 밑에 거기 따라 있는 하태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개혁성이 특별히 더 있나, 뭐 남들한테 화제에 좀 오르는 이런 말들을 잘할 뿐인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에 진짜 진정한 개혁 보수가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용어적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이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공천 보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쪽 사람들을 지금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선 무렵에 유승민이가 가졌던 6%의 가치보다도 더 떨어져서 저는 지금 한 3% 가치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가 통합을 해서 이기도록 바람잡는다고 무슨 보수 통합이 대세고 유승민하고 합쳐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지금 이 민주당이 41.1, 통합대 미래통합당이 32.1이에요. 32.7이에요. 민주당 1.2% 올라갔고 두 당은 합치기 전에 하나는 32, 하나는 3.9로 35.9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이 오히려 더 작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합쳤다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상징적인 효과 외에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개혁 보수를 한 사람들의 잘못이거든요. 예. 아까 잠깐요. 그 중도 관련해서는 참고로 아까 수치를 물어봤었는데 행정연구원에서 했던 것을 보니까 지난해 8-9월에서 최근 상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2019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서 8,000명한 거였고요. 당시에 이제 보수가 24.7, 중도가 47.2, 진보가 28 그랬는데 예전 추세에 비해서 보수가 늘었다라고 정리해 준 거고, 아까 나중에 얘기했던 그 아랜서치에서 했던 2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보수가 44.6, 진보가 42.2. 범 보수, 범 진보로 강제화 시켰을 때 이렇게 나온 거란 점은 이게 오히려 최근 상황을 반영한 거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